환경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이 11조 17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주간환경부에서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주요 운용 계획을 소개해드릴게요. 하나,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린 뉴딜 재정 사업에 4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정부 전체 그린 뉴딜 예산 8조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린 뉴딜 대표 과제인 전기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 전환을 이루고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녹색 혁신 기업 지원, 녹색 기술 인재 양성 등 녹색 산업의 탄탄한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을 위한 핵심 보호 지역 보전 사업도 대폭 확대해 추진합니다. 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125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시범 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모델 발굴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 및 분석을 통해 향후 분야별 이행 전략과 법정 계획 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탄소 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산업계의 탄소 중립 동참을 독려하며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후 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 운동과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을 상향하고 댐 운영 방식 개선,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 시스템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물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합니다. 네,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도 확대합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대출 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 사업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 국가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도 고르게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의 주요 운용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환경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조민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